맞습니다. 11라운드가 끝이 났고요. 12라운드가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4대4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방은영 씨가 트랙 추첨 해주겠습니다. 네, KCS 카트라이더 팀배틀 챔피언십. 네, 트랙 추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AN게이밍 대 더킨 이번 트랙은요. 해적 로비 절벽의 전투입니다. 어허, 세 번째예요. 5라운드, 7라운드, 그리고 12라운드. 첫 번째 5라운드는 더 퀸이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갔던 네 그런 랩이기도 하고 그런 트랙이기도 하고 그리고 7라운드 때는 뭐 거의 AM 게이밍의 퍼펙트 승리였던 그런 전장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두 팀 간에 이렇게 둘 다 좋아하는 트랙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트랙에서는 서로 따내려고 이번 트랙은 절대 몰랐었기 때문에 두 팀 간 이번에는 진짜 명승부를 펼칠 것 같습니다. 그래, 한 번씩 승리를 했던 경험이 있는 바로 그런 트랙. 네. 해적 로비 절벽의 전투에서의 경기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과연 또 선두로 어떤 선수가 치고 나갈 것인가요? 네. 아, 스타트는 역시나 안한별. 예, 시작은 안한별, 항상 안한별이에요. 네. 안한별 선수가 중간에 그 실수만 좀 안 한다면 거의 선두권을 유지하게 돼요. 일단 치고 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좋은 기록을 항상 보여줬는데요. 네. 근데 가다가 이렇게 뒤 선수가 너무 뒤에 이렇게 꼭지 타오면 저렇게 실수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네, 김선희 선수가 바짝 쫓고 있거든요. 안쪽 라인. 그렇죠. 전인권 선수, 안한별 선수 선두 싸움입니다. 아, 전인권 선수, 예. 네. 자, 김정 선수가 지금 적응을 좀 못해서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는 좀 화도 날 것 같아요. 본인한테. 아, 엘트로 좀 빨리 건너올 걸. 예. 좀 와서 좀 익숙해질 걸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아쉬워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 2, 3, 4이 아주 치열한데요. 네, 뭐 1, 2, 3, 4, 5위까지 거의 예. 엉켜 있어요. 안하면 선수 일단 선두긴 한데요. 네. 2, 3위를 내주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전인권 선수. 예, 지금 김선희 선수 대단한데요. 이렇게 돌면서 같이 라인을 돌면서 네. 한 선수가 이렇게 끝에 이제 꼬라고 갔는데. 네. 끝에 네. 사고를 내면서 예, 김선희 선수와 김성태 선수가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예, 김성태 선수도 김선희 선수가 1등으로 가기만 하면 뒤에서 네. 오지선가 나타나서 이렇게 뭐 2등을 차지해 주는데요. 아주 오늘 김선희 선수가 잘하는 것 같은데요. 자, 김선희 선수가 치고 나가면 김성태 선수가 지금 3위를 좀 마크하고 있는 상황인데 1, 2위 네. 나란히 달리면서 게다가 지금 뭐 7, 8위가 아니에요. 6, 7위입니다. 지금 더 퀸이요. 예, 김성태 선수가 너무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려 하지 말고 그냥 네. 라인을 중간으로 가져가면서 뒷선수가 이리저리 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중간으로 라인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선희는 달리고 김성태는 이제 뭐 디펜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달리면서 네. 디펜을 하는 거죠. 예, 김태관 선수도 뭐 김성태 선수가 라인을 너무 중간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네. 뒤로도 갈 수 없고 라인을 탈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애매해요. 한 번 라인 차고 역전. 야, 그런데 김성태 선수가 이제 마크를 좀 하면서 한번 부딪혔습니다. 해서 김태관 박준혁 선수가 올라왔고요. 자, 1, 4, 6, 7위를 차지했죠. 네, 더퀸. 이렇게 되면 더퀸이 이겼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더퀸 상승세 타나요. 7대1에서 8대1까지 갔다가 지금 8대4로